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부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여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내 안에 감동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생명과 사망 가운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길인 거예요. 사망은 생명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 항상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도 이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구약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역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오늘 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건 사망의 공격이에요. 주님은 이미 생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셨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명을 택하기보단 사망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많은 육적인 문제 때문에 생명을 택하기보다 사망을 택한다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도생활도 하고 말씀도 먹고 다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가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가 나를 믿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택한 자로 있느냐, 내 믿음이 생명과 사망 중에 생명으로만 살고 있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사는 것 같으나 사망이 나를 공격하고 있거나 또는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죄에서 건져내셨다,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또 다른 말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런데 왜 이 사망 권세가 나를 오늘도 또 두려움에 또는 어떤 고통에 어떤 사망의 그림자에게 놓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온전한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제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13절에 말했거든요. 어느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생명과 사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사망이 우리에게 굴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안에 내가 거하면 사망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사무엘이 3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생명을 택한 자이면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명 바깥에 가서 죄 가운데 거하면 사망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망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이 나를 계속 생각을, 마음을,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온전히 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그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그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19절로부터 20절의 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을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20절에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가 바로 생명을 택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절 2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묻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에녹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요. 노아처럼 당대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믿음이.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택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직 그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이냐요. 중간은 없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가지 뿐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난 사망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택하지 아니하면 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 그만 의지하는 그의 몸이 되어진 상태. 예수님은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교회요. 그의 몸인 상태가 되어진 게 그와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관계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들은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결단코 죄가 결단코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신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그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성공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어떤 자에게?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나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보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의 이끌림만 받는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실족함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그 생명만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결단코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걸 느끼신다 할지라도, 어떤 걸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믿음 안에 그 생명을 붙잡고 굳건하게 있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동서남북으로 다녀요. 그의 가는 길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사방을 그 이스라엘 전 땅을 다 다니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위임 권위를 가지고 동서남북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행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준 행보예요? 생명을 준 행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행보고 블레셋이 결단코 그들을 침범할 수 없게 하는 행보요. 다른 민족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구원을 받게 하는 보호함을 받게 하는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우리를 다 그 안에서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가진 권세는 나를 보호하셔요. 누구도 만질 수 없도록. 또한 그분은 예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무엘이 동서남북 이스라엘 모든 땅을 밟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고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게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는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생명이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가진 자라면 어둠인 사망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인 빛은 어둠을 능히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어서 내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쫓을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것들도 내어쫓고 또한 내 형제들 그들 안에 있는 어둠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로 충만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그 권세가 충만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권세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동시에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함과 동시에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리워졌느냐 얼마만큼 지배하느냐예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의 지배를 받으면 그 받는 만큼 이 권세가 더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사무엘이 행보가 곧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 이 빛과 어둠의 싸움, 생명과 사망의 싸움에서 나는 늘 생명만을 가지고 어둠을 능히, 사망을 능히 이기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그래서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사무엘이 한 말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 것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하거든요. 선하고 의로운 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그동안 바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비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사도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전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역을 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지만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시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지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봉사의 일, 교회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봉사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일, 바로 영원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 봉사의 일이에요. 영혼을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 그게 봉사의 일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리킨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바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은 장성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 믿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고 요동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자라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머리에 온전히 붙어지는 그러한 몸으로 자라나서 서로 각 마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시를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가,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고 자라남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선악과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적들이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누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지상대의 위임령이죠. 마태복음 28장에 하시는 말씀, 18절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권세를 받았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한 것처럼 사무엘이 동서, 남북, 사방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 생명의 충만, 말씀의 충만이 되어져서 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부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내가 붙잡고 생명의 주를 섬기고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 충만 충만해지면서 말씀이 더욱더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쳐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생명이 넘쳐지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 날마다 죽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을, 이 썩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는 만큼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무엘이 라마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이 각 곳을 돌아다니다가 그가 이제 라마에 돌아옵니다. 그 라마에 돌아오면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거기서도 라마도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자,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무슨 말이라고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가 하면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거하는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은 집은 육으로는 어미 한나가
아비 엘가나가 거하는 집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 그 안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라마에 돌아와서는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라마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온전히 내가 혹여라도 또 세상에 다니면서 더럽혀진 것이 있나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야지만 또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나아가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한 말씀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기도를 교회에 나가, 어떤 빌딩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 분명히 나의 성산은 어디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성산은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제단이 있는 집입니다. 누가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십자가 제단이 내 심령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제단을 내 안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제단이 되어지고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깊은 교제의 기도를 은밀한 가운데 들이셔야 합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사람들 안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 좋죠. 그것도 하세요. 하지만 나 혼자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는 교제.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온전히 깊은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가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또 거기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번접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꿈에라도 나타나세요. 꿈을 꾸시는 분들 많죠. 왜 꿈을 꾸냐? 평상시 삶에 도무지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와 같이 꿈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예언입니다. 그 제단에서 기꺼이 받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세워진 빌딩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이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 그러한 기도의 집이 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작은 인원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전한 기도의 집이 된 사람을 찾으셔요. 그리고 온전한 기도의 집이 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온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이 교회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은 다 한 아담에서 나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아담 안에서 다 교회가 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전이 되어진 기도하는 집이 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돌아와서는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온전히 쌓아지도록 주님과 교제를 하시고 또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이끌어서 동서남북 가게 하시면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리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아직 주님이 그곳에 보내지 않는다면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은 시키십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봉사하는 자로 이 모든 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오십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을 택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생명이 얼마만큼 내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정말 생명을 갖고자 이 사망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오늘도 생명으로 능히 저 사망을 이기고 있느냐. 오늘도 믿음으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망이 결단코 침범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느냐. 이것만 열심히 전공하시면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내 안에서 라마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무엘과 같은 자인가. 사무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자였어요? 첫 번째,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어요. 두 번째,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였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라마의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무엘이 그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고 성공했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믿음 안에 이끄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도 하도록 주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를 세우신 일과 그가 행한 모든 걸음 속에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고 세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택한 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서는 늘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보에서는 주님만을 나타내며 영혼들을 가르쳐서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 그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지체들이 세워지고 지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고 교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님이 이끄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